자, 이현승입니다. 우리 이현승. 아하, 그러네요. 자, 이 기세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카드를 저는 여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3연소로 가면 역전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3연승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게요. 어... 우승 상금만 차 한 대값. 어머, 진짜가. 전국 팔도 가요제 싹쓸이한 상금 사냥꾼 고 아 예. 든든하다. 아니, 아이유가 노래 진짜 잘해. 아, 여기서 투입하는 거예요? 상금 싹쓸이. 예, 왜냐면 여기서 3연승 가야 되기 때문에. 3연승 가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여성들의 사냥꾼입니다. 여심 사냥꾼 박지현. 가자. 네. 요새 지현이 형이 기운이 좋아요. 설마 아이니한테 이기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 어,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우리 급해. 우리 급해. 고아인 몇 학년? 저 이제 6학년 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기도 초등학생이에요. 아, 또 어린 친구랑 붙잡으네. 아, 지현 씨는 초등학생만 다 이겨요. 초등학생들 봐주지 않습니다. 김태현. 김태현. 어! 김태현 97. 황민호. 어! 진욱 조카. 조카까지도. 네. 아니 근데 안타깝게 지난번에 이게 꺾였습니다. 어? 맞아. 언제 꺾였지? 누구한테 꺾였지? 수정양에게 졌죠. 네, 한 번 꺾였습니다. 네. 아, 한수정양 왔을 때. 그때 수정양한테 깨져가지고 오늘 그 징크스를 한번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수정양 이기겠다. 아니 근데 아인양이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서 수빙수 씨를 만났습니다. 아, 수빙수 씨가 예. 대결했군요. 지현 오빠가 수빙수 씨를 뽑았습니다. 아, 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학연 지연 수산연이라고 수빙수 씨랑 예. 수산연이라. 아, 그래 맞아. 그랬던 예, 예. 것 같다. 학연 지연 수산연. 나는 아인양이었는데. 나는 화로보이스. 수빙수도 그쪽이니까. 아, 야, 우리 아인양이 그때 상처 받았네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학연 지연 그다음에. 그래. 수산년. 수산년. 예. 오늘 여러모로 아인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대결은 대결이니까 오늘 삼촌이 이겨야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급해 지금. 예. 그러면은 자, 우리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아, 저는 오늘 고봉산 선생님의 아메리칸 마더로스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칸 마더로스. 오, 예, 오랜만에 듣나 이거. 네. 자, 그러면 아인양은요 어떤 노래예요? 저는 저의 비장의 무기. 그렇지. 송소희의 내 나라 대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아, 됐다. 송소희 씨 노래 준비했군요. 자, 그러면 박지현부터 시작합니다. 박지현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무역선 오고 가는 부산 항구 제2부두 술 취한 마더로스 이별이 야속더라. 밧줄을 감으면은 기적이 울고 뱃머리 돌리면은 사랑이 온다. 울리고 떠나가는 버리고 떠나가는 마더로스 아메리카 마더로스. 아, 잘한다. 아, 역시 아메리카. 꽃물결 넘실대는 부산 항구 제2부두 한마는 마더로스 항구가 무정더라. 깃발을 올리면은
기저귀 울고 등대 불 깜빡이면 사랑이 온다. 올리고 떠나가는 버리고 떠나가는 마도로스 아메리카 마도로스. 자 박지현 자 고득점을 예상해봅니다. 자 박지현 자 고득점을 예상해봅니다. 박지현 좋아요. 박지현 좋아. 좋아요 박지현 98점 좋아요. 98. 자 박세문님 네. 최고점 나왔습니다. 98 예. 많이 좋아하시네요 일본. 예. 한국밖에 안 돼요. 1점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자 이제 고아인 양 순서입니다. 야 이거 99점 아니면 100점 나와야 되는데요. 음악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나의 나라 내 나라 애틋한 이 마음 긴 시간이 흘러도 찬란만 할 순 없어도 그때 이름들이 우리를 지킨 더
고아인 양이 되었습니다. 자, 박정 98 고아인 고아인. 자, 박정 98 고아인 고아인. 자, 박정 98 고아인 고아인. 어, 고아인 95. 어, 고아인 95. 고아인 95. 어, 고아인 95. 고아인 95. 아, 초등학생들한테 잘해. 아주 초등학생들은 아주 좀 어, 좋았어. 기계가 잘못됐어. 기계가 아,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